종료. 만 원으로 일주일 버티기 힘든 과정을 잘 마친 두 분입니다. 김인석 씨. 네. 이혜지 씨입니다. 예. 오! 네. 아! 과연 최종적으로 회심의 미소는 누가 짓게 될지 네. 지금부터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비! 우와! 우와! 김인석 씨, 식비! 1,900원! 이희진 씨, 식비! 1,400원! 예! 다음은 교통비! 오, 잠깐만! 오. 김인석 씨, 교통비! 400원! 400원. 이혜진 씨, 교통비! 빵! 다음은 미션 수행 결과입니다. 1,000원 차이가 나고, 아! 중간 점검 때 사실 1,000원 차이 정도가 났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진짜요? 아, 몰랐어요? 아니, 중간 점검. 중간 점검에 1,000원이나 차이 났었어? 아, 그게 맞아요.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 내가. 이희진 씨부터 발표하시죠. 네. 자, 좋겠네요. 이희진 씨, 미션 수행 결과. 1회 실패로 500원. 김인석 씨, 미션 벌금 빵원. 오.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래도 500원 차이네요. 휴대전화 사용 요금입니다. 오. 우와. 오. 자, 김인석 씨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석 씨. 아니, 먼저 발표. 휴대전화 사용료. 김인석 씨, 패배를 인정하시는 지금 얼굴인데요. 120원. 오. 우와. 빨리 발표하세요. 빨리. 자, 이희진 씨. 휴대전화 요금 201원으로 418원 차이로 이희진 씨의 승리입니다! 일주일을 만 원으로 버텨냈던 특별한 추억 희진, 인석 두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행복 주식회사 그 아름다운 도전은 계속됩니다.